아기가 귀여운 이유. 자, 여기를 보세요. 어떤가요? 귀엽죠? 어때요? 정말 귀엽죠? 이 친구는 또 어떤가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종을 막론하고 아기 동물들은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습니다. 아기가 이토록 귀여운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아기는 물론 강아지도, 고양이도, 심지어 맹수의 왕인 사자의 새끼도 아기 동물들은 모두 귀엽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아기들의 귀여운 생김새를 가리켜 학자들은 베이비 스키마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체 비율상 제법 큰 머리, 토실토실한 볼과 큼직한 눈, 작은 코와 입, 그리고 통통한 몸통, 짧은 팔다리 등이 그 요소입니다. 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진 아기나 아기 동물들은 우리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마음속에는 저절로 아이를 보살펴야겠다는 정서가 만들어지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어린아기나 동물을 볼 때 동기부여에 관련된 뇌의 영역에 빠른 속도의 자극이 일어납니다. 연구진은 이 자극이 아기에게 다가가 돌봐주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걸까요? 이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이를 잘 키워내야 자신의 유전자를 무사히 후대에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면 귀여움을 느끼도록 본능적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 베이비 스키마는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 성숙해질 때까지 부모의 보호에 의존하는 많은 종의 포유류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베이비 스키마에 관한 재미난 사실 하나. 인간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반려동물은 야생의 조상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지녔습니다. 몸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치아, 귀 등 신체 부위들이 작아졌죠.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 그들의 주인에게 더 사랑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한 겁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말입니다. 베이비 스키마에 관한 재미난 사실 둘. 귀여움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은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됩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20년대에 태어난 캐릭터 미키마우스. 처음엔 날씬하고 날렵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통하고 동그랗고 귀여워졌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미키마우스가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눈은 두 배 커졌지만 코의 길이는 25%가량 짧아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도 아기들의 영원한 친구 뽀로로도 제법 짧고 똥똥한 몸에 귀여운 얼굴을 가졌죠. 우리가 아기를 보며 귀엽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우리가 아기는 물론 아기와 닮은 귀여운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아주 자연스럽고도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두유 노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